안녕하세요. 고본근입니다. 지금 떼죽나무 열매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. 떼죽나무하고 그 다음에 쪽동백나무. 요게 조금 헷갈려요. 그 쪽동백나무는 동백나무과가 아니고 떼죽나무과예요. 그래서 열매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. 생겼는데 지금 나무의 그 열매가 달리는 모양,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이파리 사이즈가 이제 완전히 틀렸는데, 이파리 사이즈는 뭐, 이제, 워낙 다양한 이제 잎이 있기 때문에, 그거 갖고 좀 금방, 구별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. 이 떼죽나무는, 요렇게 나무 가지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, 한, 뭐, 많으면 한 세 갈래 정도에서 요렇게 이제, 나무 열매들이 아주 이제 많이 빽빽하게 달리는 게 특징이고요. 그 이파리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. 작은데, 그, 쪽동백은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. 목련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. 크고,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제 쪽동백은 이게 포도송이처럼 하나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달리는데, 얘들은 이제 하나에 한 많으면 세 개 아니면은 바로 하나씩 이렇게 바로 나무 가지에 달리거든요. 요 부분을 보시면은 제일 구별하기가 쉬워요. 그러면 쪽동백을 한번 볼까요? 이제 이게 이제 쪽동백 나무인데요. 그 열매가 이제 아까 그 떼죽나무하고는 열매 모양 그 자체는 아주 비슷한데, 열매가 달리는 모양이 완전히 틀려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이제 포도송이에 이제 아주 그 하나씩 드문드문 달린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게 쪽동백 나무예요. 그리고 이파리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. 굉장히 큰데 반해서 이 떼죽나무는 뭐 열매가 진짜 막 떼거리로 그 가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파리도 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지 이파리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나무 숲이나 뭐 이 나무가 이제 자라는 모습 자체는 쪽동백 나무가 이게 떼죽나무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한데 이파리 모양과 이 열매가 달리는 모습, 이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, 이게 이제 현장에 와서 나무를 직접 보면 금방 아는데, 이걸 사진을 보고 이제 구별을 하라고 하니까, 쪽동백 나무 뭐 이런 거 자체도, 나무 이름 자체도 생소하고, 떼죽나무도 마찬가지죠. 둘 다 이제 떼죽나무나 쪽동백 나무나 둘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나무들이 이름이거든요. 그러니까 둘 다 나무 이름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이 열매 모양을 비슷한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. 뭐 저처럼 아니면 나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금방 알죠. 금방 아는데, 나무에 그 뭐 좀 관심이 없었던 분이 이 수종을 구별하라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쪽동백나무는 포도송이 모양의 열매가 맺히고, 이 떼죽나무는 이렇게 바로 가지에서 이렇게 떼거리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좀 구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이거 나무 한번 보시면 금방 이제 기억이 되는데, 실물을 안 보고 사진만 보면 조금 헷갈려요. 지금까지 구본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